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8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다 굿모닝입니다. 자, 자유님, 민조님, 상하님, 윤수님, 김현님, 황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분 전에 시작하도록 하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뉴스들이 몇 개 있고 채팅방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뉴스 읽는데 아침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자, 상당히 또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닥터 K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이 이기는 모습입니다. 자,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요. 차트에서 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미국은 전고점 돌파하고 뭐 이런 모양인데 중국은 아직까지 별로예요. 그죠? 밑으로 우하향 처졌습니다. 좀 이따 쳐다볼 텐데, 한번 챙겨볼 텐데요. 그래서 상당히 미중 무역은 무역 전쟁은 미국이 한판 승으로 끝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폼페이오 방북 취소 여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계 매수세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쉽게 기조를 안 바꾸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사야 되겠다 이러면 3개월 6개월은 좀 그 기조를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한번 쉬어가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 기조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과 한국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 물론 남북 간의 그 문제를 옆에서 숟가락 좀 얹은 것 같아서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통일 한국으로 만약에 간다면 상당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매력 있는 투자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딴 건 모르겠고요. 차트상에서 보면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시연을 못했습니다만, 통일 한국으로 갈 때 닥터킨 한 1,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3천 정도는 바라본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멀긴 멀었어요. 그게 중간에 2018년에 너무 많이 처지는 바람에 그 예상은 한 1년 반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통일 한국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턴할 때 시장의 업종 대표주 군 위주로 꼭 남북 경협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슬슬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동영상, 온라인으로 동영상 이제 보는 OTT, 그거 솔직히 제가 지금 약자 무슨 약자인지 못 챙겨봤어요. 미국의 넷플릭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동영상 아시는 분 남겨주세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OTT가 무슨 약자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전일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미국의 케이블 TV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TV, 그것의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점점 가입자 늘어난다. 그렇다면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와 관련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전일 말씀드렸던 젠트리, 여기 있죠, 제이 콘텐트리, 발음이 아직까지 제가 익숙지 않습니다. 많이 안 불러가지고요. 제 콘텐트리, 이런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나 드라마 제작 이와 관련된 업체들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이 보조금 정책 연속 주행거리,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달고 가는 차 주행거리 기준을 올렸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17년 죄송합니다. 17년 기준으로
150km에서 한번 충전하고요. 전기차 250km 주행 범위에 있는 차는 36,000 위안을 지급을 했어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15,000 위안 정도로 같은 기준에서는 낮아져 버리는 거죠. 기준을 올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금액인 34,000 위안을 받으려면 이제 250km에서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관련돼서 배터리 발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 업종이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 강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중국 자국의 기업은 보조금에 연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종의 중국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다. 2020년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부터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겠다는 거니까 일종의 구조조정.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후광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 아침 뉴스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양호했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26분 계신데, 26분 계신데 추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보십시오. 다우존스 플러스 0.52% 상승,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86% 상승, 그리고 독일 플러스 0.23% 23% 상승. 자, 상해종합도 0.18%로 자 반등 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권은 조금 눌렸으나 니케이는 완전 이거 뚫어버렸거든요. 이 모양이 삼성전기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전 세계가 주식시장 이제 안정권으로 조금 가려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와중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우리는 그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시장도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41% 상승. 여기 비슷한 제가 자꾸 최근에 맞나 맞나 하는 이유가 1.2% 정도는 계속 최근에 좀 올려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루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0.41% 상승. 자, 좋게도 외국인이 978계약 매수로 끝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 높다. 자, 현재 그러면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코스피 플러스 0.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마이너스 0.04. 코스닥은 약간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코스피 20일 강하게 돌파 양봉 나왔었기 때문에 전일 여기 2312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인데, 전제 조건 기관 외국인이 전일처럼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강하게 한 2천억씩 사주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해줄진 잘 모르겠어요. 자, 코스닥도 현재 플러스권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껐는데 빨리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 꺼도 잔향이 좀 남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고개 돌리고 하는데도 아침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불 돌았습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 양호입니다. 자, 장 시장 30초 전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닥터K 무슨 중계방송 하는 거안 같습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이러면서 야구 중계한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제가. 자, 하늘님, 자두님, 연수님, 한동님, 민조님, 그리고 자두님, 자유님, 하니 고고, 광도원님, 서율님, 유로님, 열공님, 승도님, 안지영님 다 반갑습니다. 승구님도 반갑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큰 전광판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플러스 IT 코스닥 약간 눌려서 시작하고 조선주 전에 좀 쉬어줬으니까 현대 미포조선 가능한 사람들 해도 된댔어요. 해도 된댔습니다. 현대 미포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할줄 아는 사람만. 뭘할줄 아는 사람? 분봉매매 할줄 아는 사람. 여기서 안 밀리고 시작하니까 여기 딱 올라타고 살짝 눌려주면 아직 모르니까 올라타고 눌려주면 96,000원 정도부터는 할줄 아는 사람 하세요. 아직은 좀더 지켜보고. 야, 역시 방북 취소. 데미지 있습니다. 현대건설 5% 넘게 빠지고 있어요. 남북 경협 우려하던 대로 야,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테마주는. 왜? 뉴스 한 방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잘못 하겠다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나마 현대건설 6%인데 나머지 9%. 야, 근데 좋은 사람들 잘 버티고 있네요. 승도님이 아마 가지고 계시고 유진 기업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양 다 흐트러지겠네요. 증권 강세, 바이오 강세 출발, 보험 양호, 배터리 2차전지 일단 양호. 자, 지금 현재 환율은 안정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기관 외국인 일단 소폭이나마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50석 그리고 13억 플러스 출발. 자, 콜풋 별 영향 없는 상황이고 풋더 들어오네요. 땡큐. 자, 선물 기관이 잡아주고 있고 외국인 같이 좀 잡아 좀더 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현황. 70억 규모로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2억 규모로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상위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프로그램은 플러스가 들어오네요. 현대 엘리베이. 자, 남북 경협 빠지고 있는데 주워 담겠다 이겁니까? 프로그램은 일단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프로그램. 삼성전기,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현대건설 정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 카카오. 뭐야,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쌍용양회, HLB, SK텔레콤, SK텔레콤 전고점 뛰어넘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시장 양호입니다. 갭 상승, 맞죠? 갭 상승해서 안 처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더 좋을 거라 그랬습니다. 왜? 코스닥은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코스피에 포트폴리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플러스입니다. 전부 플러스. 포트폴리오 현재 전부 플러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유님 플러스죠? 이제 한1% 정도 플러스 됩니까? 현대미포 접근 금지. 일단 접근 금지. 위에 올라탔다 내려왔을 때 접근해라 그랬습니다. 아직 접근 금지. 외국계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매수권역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봐야 돼요. 자, SK텔레콤. SK텔레콤 전고점 일단 뛰어넘으려는 모습이나 여기서 전고점에서 자 처지죠. 기다리십시오. 별로입니다. 일단 눌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치고 가기보다는
쉬고 가기보다는 여기 정거점이고 볼린지 밴드 저항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기. 그러면 LGU 플러스는 어떠냐? LGU 플러스도 고점 되니까 부담돼요. 자, 현대중공업 밀립니다. 많이 올랐거든, 스트레이트로. 자,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가 모양이 더 괜찮아요. 자, 나중에 96,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켜봐야 됩니다. 여행 관련주 빼고 배터리 관련주 넣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저번에 관심 있었고 다 빠져 이거. 그리고 LG 화학 어디 갔냐? LG 화학,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2차전지도 상관 있으니까 사막 콘덴서. 그리고 LS 선전. 이 정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야, 바이오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 HLB 가지 있냐, 아니면 다 정리했냐? 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충 한번 올려봐봐. 그래야 대충 내가 감 잡을 수 있으니까. 가격대까지 올리려면 좀 힘드니까. 일단, 내가 이야기한 건 가격 대충 알고 있으니까 뭐뭐 가지고 있는지 대충 한번 올려봐봐. 이거를 바꾼다 이제 이름을 빈칸 메모 수정. 아이 참이 앞에 뭐가 장애물이 많아가지고요. 안 그래도 안 빠른데 자꾸 오토 많이 나오네요. 미치겠어요.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 관심에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허봤어요, 여행주. 저번에. 그래도 하나 넣어놓긴 해놔야 되는데, 여기 정도 넣어놔야 되겠다. 게임주 별로 나 관심 없거든, 사실. 이야, 이거 뭐야. 넷마블이 조금 많이 오르긴 오르네. 다시 매수했다. 쌈바까지 5개. LG화학을 매도 올려놨다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매도 취소하세요. 더 들고 가세요. 쫄거 없습니다. 왜 매도입니까? 좀 빠질 수 있는데 매도 타임이 아닙니다. 양봉 크게 쓰고 여기 지지권이고 아래 윗꼬리 달고 있는데 매도 아니에요. 위로 치고 가기도 부담되는 자리지만 밑으로도 안 빠지고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홀딩.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권이니까 별 걱정 없어요. 들어가세요. 마이너스 약간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깰때 던져야 돼. 이런 거깰때 35만 4천원 여기 깨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깨고 내려올 때 던진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기 장대 양봉 다음에 간다니까요. 조금 삐리삐리해서 그렇지. 0.4%밖에 안 빠졌어요. 들고 가야 돼요. 홀딩을 잘해야 됩니다. 홀딩. 그러니까. 들고 먹은 거 들고 갈때잘 들고 갈줄 알아야 된다니까. 약간 처질 수는 있어요. 인정하면 돼 그냥. 아 그래 여기 정도 안 깨고 여기 안 깨면 베리 굿이고 여기 정도 내가 인정해준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합니다. 자, 제이 컨텐츄리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돌려 세우면
기척당이 눌림목 주면 관심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잘 가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우 선수 이거 또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우야 이거 냠냠 하고 있냐? 안 봐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침에 예 하고 분명히 따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장대 양봉 돌파네.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따라 들어가 딱 하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야 참 들어갔으면 대박이다. 아유. 외국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양호. 그러니까 던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유님 아시겠습니까? 핀잔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왜? 시장 기관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데, 제가 아침에 시장 기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한번 사기 시장 잘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파는 거 말고라도 그냥 한 3개월, 6개월 쭉 사가는 기조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LG화학이 시총 상위 아닙니까? 업종 대표주 1등이에요. 거의 화학. 그럼 들고 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 배워나가는 겁니다. 핀잔 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 안 밀리고 있어요. 왜? 콜푼 뭐 비슷하니까 양매수, 양대 메이저 매수 들어오니까 걱정 없어요. 적당하니 갈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자, 외국계 기관 이제 방향 틀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더 매수세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시장 규모가 더 크고 여러가지 코스피, 코스닥의 제약도 많이 있을 거고, 예? 코스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업종 대표주로 직장인 위주로 꾸렸어.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실리콘웍스까지 딱 꾸렸어요. 야, 네이버도 다시 돌아서네. 그러니까 전략이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먹고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고, 잘할 줄 아는 사람 다 던지고 교체 매매. 삼성바이오 이런 데 들어갔으니까 불었으니까 상관없고, 절반 던진 사람 여기서 사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전략에 제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사 넣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타이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리내고 여기 위에 올라탔잖아요. 그럼 사면 되는 거죠. 언제? 여기서 절반 팔아먹은 거 여기서 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사막 콘덴서 홀딩해라 했잖아. 오. 응? 이래 될 수 있다니까? 성공. 홀딩 성공. 적당하니 팔아먹어, 적당하니. 너가 여기 높은 데서 들어갔으니까 3%. 야, 네 손절할 건 내가 막아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빚진 거 없다. 끝. 자, 자유님 포함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냐. 호야가 던질까요? 물어봤어. No. 올선 깨기 전까지 던지지 마. 왜? 앞에 양봉, 장대 양봉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호야가 여기서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점에서.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 절반만 안 깨면 상관없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일 방송했어요. 호! 이거 음봉 딱 떨어지면 다 던져버려 그냥. 너 깨질 거 3% 넘게 먹는다.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던져버려 그냥. 음봉 딱 떨어지면 땡큐 하고. 아, 희열을 느낍니다. 현대미포 사지 마세요. 모양이 별로예요. 세게 쳐집니다. 일단 미루세요. 이 조선주가 잘 가는 척해도 좀 비실비실해. 일단 내려와 이거. 자, 포트폴리오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소리 안 나는 거 맞았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일단, 실리콘 웍스도 10님 팔고 났는데 괜찮았고, 현대차. 잠깐만요. 현대차. 네이버는 가지고 있는 분, 절반만 끊었던 분 있으면 매수하세요. 아, 잠깐만요. 한번 딱 볼게요. 야, 일단 전체 수급을 안 봤어요. 한번만 딱 보고, 약간 밀리고, 오늘은 여기 정도 잘 지지해야 됩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기까지는 허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여기를 안 깨고 움직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고점 안 깨고 한여 정도 여기 정도 다시 한번 랠리한 여기 정도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여기 고점 라인입니다. 매수세도 별로 안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네. 아까 현대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죠? 매수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좀 세게 밀리는데. 자, 적당히 매수하세요. 여기 대놓으세요. 12만 4천원. 적당히. 없는 사람만 적당히. 아니면 비중 많이 없는 사람 적당히. 외국계 자꾸 들어와요. 자꾸. 그죠? 자꾸 들어와요. 외국계. 저점 인식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중장기로 들고 갈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거 여기서 안 던진다 그랬어. 여기가 47,000원이 첫 번째 관문인데 적당하게 크게 안 밀리면 들고 가세요. 던지지도 마세요. 이거는 좀 중장기 포트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는. 왜? 시장이 턴하면 이거 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세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워요. 여기 밑에서 좀 사자 할때 같이 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사자말자 올라가고 불었습니다. 1.20% 올라갑니다. 야, 열렸어요.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10% 플러스 한번 노려본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지도 않겠네요. 한 5%는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고 며칠 가면서. 자, 전부터 사서 여기서 사라. 빨리 할수 있는 유로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잘 팔아먹고 나와서 여기서 매수하라. 성공. 자, 셀트리온 나빠서 팔아라 한게 아니라 여기서 샀대요. 적당히 먹었대요. 그러면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오늘 야 저항을 제법 세게 넘을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옵니다. 멜린치도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많아요. 자,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더 좋거든. 위로 빵 열렸어요. 가면 끝내주게 갈수 있어요. 오늘 따라 붙는 사람 많습니다. 자,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 따라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간 사람 많다니까요? 할줄 아는 사람 따라 들어가요, 여기서. 잘 가네. 야. 죽인다, 진짜. 아이.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으면 밑에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거 상관없어요. 위에서 만회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끊고, 뭐 가면 더 좋지 않느냐? 물론 맞죠. 그러면 그큰 포트폴리오를 꾸려놨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36만 원. 자, 계속해서 체크해 보죠. 야,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긴 나오네. LG화. 삼성화재 이것도 외국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를 잘 돌파해야 되는데
현대차 여기 12만 4천원 사도 된다 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빠져나왔습니다. 분명히 브로스권으로 밑으로 내립니다. 일단 자 적당히 끝냅시다. 이거 실리콘웍스 마이너스 인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코스닥 좀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매수 사인 드렸고 마이너스인 사람 없어요. 자, 남궁진님 요새 최근 들어오시네요. 자, 백억님 그럼 포트 한번 올려보세요. 백억님 뭐뭐 갖고 있어요? 빨리 올려보십시오. 왜 챙기느냐? 채팅방 회원입니다. 채팅방 돈 받고 하느냐? No! 10원도 안 받아요. 열정이 있고 같이 팀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채팅방 팀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챙기고 싶어요. 야, 현대건설 짧게 할줄 아는 사람, 짧게 할줄 아는 사람, 짧게 할줄 아는 사람, 6만원 깨지면, 6만원에서 5만 9천원 정도 깨지면 손절할 각오가 있는 사람, 사세요. 사세요. 분명히 손절드렸습니다. 손절. 여기 깨지면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딱 깨진다. 이평선. 이평선 60일 깨지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 사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를 얼마나 잘 넣는지 봐야 되는데, 자, 한 2,000, 1,500원권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2%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넣으면. 여기서 밀린다. 한번 끊어 먹어. 그리고 다시 반등한다. 거기서 다시 들어가. 끊어 먹을 때다 끊어 버려. 여기서 밀리면. 분봉매매 할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왜? 저만 밑으로 내려가면 또 본전권으로 올수 있어. 이거는 챙겨 먹는 거예요. 아마 들어올릴 모양입니다. 양봉 서고 있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있었나?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가 현대건설 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건 고급 테크닉이에요.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6만원 밑으로 깨지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안 던지고, 야, 저번 말한 거 빠지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손절해도 얼마 안 나와요, 손절이. 2% 손절입니다. 먹을 때는 2% 이상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하는 겁니다. 현대건설. 편입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자, 잘 가고 있는데 남북 경협은 현대건설 편입하고 싶다. 자, 쳐져주면 주말에 그랬습니다. 심볼 못되게 가지면 안 되지만 남북 경협 폰페이오 방북 지수 때문에 흔들하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매수 기회로 삼겠습니다. 서율님 그럼 공무원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관공서니까. 맞으면 맞다. 그러면 제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채팅방 아주 우선적으로 제가 초대합니다. 그러면 저 화장실 간다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세요. 한 시간에 한번 휴식의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도. 밖으로 놓으세요. 건물 밖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체크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크게 부도덕한 행동 아니죠? 아, 학교 행정실. 와, 학교 행정실인데 막아놔요? 야. 학생들 하지 마라고 그런가? 야, LG화학을 괜히 팔지 마라고 그랬나? 참.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만 안 깨진 별 문제 없어요. 이거 대신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고 여기서 들어가 봐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표치 다 던져라 그랬어요. 여기서 처지면 현대차도 여기서 한번 사봐라 그랬고 네이버도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고 여기서 분명히 사라 그랬어요. 반등할 때 알아서 하셨던 분들은 잘 대응하시는 겁니다. 삼성전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던지지 마세요 계속. 삼성화재가 좀 비실비실거리네. 아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여기 깰때 던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긴 되는 건데, 아, 좀 많이 빠지네. 외국계 선물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개인 선물 죽이려고 그러나? 풋은 다 던졌고 콜이 남아있고. 자, 코스닥 처질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카페 24, 카페 24 얼마예요? 가격 서번트 리더십 님, 서번트 님 반갑습니다. 야, 호야, 네 자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지만 내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바이오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 정하고 싶은 비중을 뿌려놓지 말고 HLB하고 괜찮다 했으니까 HLB하고 쌈바 정도만 비중을 가지고 하지. 나머지 다섯 개 다이가 만약에 푹 처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응? 대응이 안 되잖아. 포트폴리오 많다고 줄이겠다 해놓고 다시 다 사면 어떻게 해? 참고로 해라. 난공진님은 46만에 쌈바. 제일 중요한 게 없냐? 이거 빼고 쌈바 넣겠습니다. 제일 중요해, 쌈바가. 자, 네이버는 세무조사 뭐 이야기도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절반 다시 사놓은 거, 풀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풀어서권에서 나중에 밀린다 싶으면 처리하고 놓으세요. 안 좋은 이야기 있으니까. 46만원에 들어갔다. 오늘 시초가 정도에 들어가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안 처지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사버릴까, 그냥. 자유님, 돈 없죠? 이거 추세를 돌려냈고, 이제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봉 바짝바짝 쓰려고 하잖아. 자유님, 돈 있다 없다. 빨리. LG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성룡님 남궁진님 공부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댓글 하나도 안 달으시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거든요.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 놓으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에 공부했으면 오늘 뭐 공부했다. 위에 뭐 지지와 저항이면 아, 지지는 여기서 어떻게, 저항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군요.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알수 있어요. 느티나무님 계십니까? 계시면 1번 어저께 질문한 거 제가 대답 안 했는데 지금 대답 좀 해드리려고요. 16만 2천 아 210원에 카페 24. 자, 어저께 동성제약하고 필룩스 상한가 이후에 잘 가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잠깐 기다리시고. 셀트리온 26만에 들어가서 잘했고 29만원 정도에서 밑으로 밀리는지 그거 잘 확인하십시오. 25만원과 28만 9만원의 박스권인데 강하게 돌파 넣으면 던질 필요 없고 좀 밀리면 적당하니 끊고 넣으세요. 자, 승용님은 비중 어떻게 돼요? LG화학 단가하고 비중하고 남겨보세요. 한10% 이 정도밖에 없다. 10% 정도 더 추가해보세요. 여기 반등 나오면 플러스권 됩니다. 그러면 야, 삼성화재가 좀 비실비실하네. 15% 단가는 LG화재 여기만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 깨면 손절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여기 깨면 35만 3천원 밑으로 푹 깨면. 근데 여러가지 상황상 시장이나 이런 상황상 깨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 36만 9천원 추가 매수 좀 하자고 했는데 추가 매수 안 했습니까? 여기 위에서 산거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할 때는 안 하셨어요, 혹시? 여기. 그러면 플러스인데? 플러스 날수 있었을 텐데? 5%에서 10% 더 사세요. 그럼 지금 손절 라인 말씀드렸습니다. 35만 4천원. 본인 책임 안에서 하세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흐름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서 5%에서 적당히 또한번더 눌려주고 올라갈 것 같으면 5%더 추가해가 한 25%까지는 추가하시면 단가 많이 내려올 거고 반등 나올 때 플러스권 인근 가서 밀린다 싶으면 짧게 끊고 싶으면 적당히 절반 이상 끊고 대응하시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동성제약 언제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상한가 다음에 팔고 나왔다면 잘한 거예요. 팔아야 돼요. 왜? 윗골이 열나게 달면 못 가요.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가는 건데 보세요. 쫙 빠지니까 별로잖아. 그죠? 상한가를 못 먹고 이날 팔았다면 그거는 좀 그래요. 그죠? 왜? 팔 만한 상황이 안 나왔는데 팔한 거고 여기 정도 깨지면 던지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기 필룩스도 그랬는데 잘못 챙겼다. 뭐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기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 분봉 매매도 할줄 알고 봉의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판단이 잘안 돼서 차익 실현을 본인이 생각할 때좀 아쉬움이 남을 차익 실현했다.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 공부를 더 하십시오. 차트의 흐름이 이런데 깨질 때까지는 홀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 깨질 때까지는 홀딩 가능해요. 별로 던져야 될 만한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빠르게는 여기 정도부터 슬슬슬 끊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장대 양봉 뜨면 그 다음날 이렇게 윗골이 달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던져야 돼요. 아시겠죠? 현대건설, 간다.
사라 그랬어요. 1차 목표 지역이에요. 1차 목표지. LG화학, 겁내지 말고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15%밖에 안 들고 있다니까. 돈이 있다면, 아까 말했습니다. 5% 정도 더 추가. 가다 또 밀리고 다시 가려면 또 5% 추가. 25%죠. 최대 30%까지 채우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수급이 거시기한데, 이렇게 강하게 돌파, 양봉으로 띄우면,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 시장도 뭐 괜찮은데, 크게 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 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보조금, 우리나라 애들이, 받아가고, 중국 애들, 보조금에 의지하는 애들, 시장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기술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 높다라는 뉴스 봤습니다. 아침에 브리핑도 했고요. 시장, 여기서 안 깨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콜이 좀 들어온 게좀 거시기 하지만, 자, 외국계. 한번 사면 쭉 산다 그랬어요. 오늘도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어 보여요. 기관은 막 그만. 코스닥.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했어요. 코스닥 다 팔았어. 없어, 저는. 선물이 조금 문제네. 선물 외국인이 던지면서 지수 폭등은 못하게 적당하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도는 안깰 겁니다. 왜? 여기 깨져버리면 또 모양 많이 흐트러질 거거든요. 자기들도 사나가는데 너무 흐트리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봐야 되고. 자, 개인이 콜 사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 주가 빠진다가 보편적인 겁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입니다. 콜옵션 늘어나가니까 밑으로 좀 때리죠. 한번 출렁하고 난 다음에 안 줄이면 한번 출렁하고 난 다음에 반등해도 반등합니다. 풋옵션 초반 사다가 손들어 보니까 상관없고요. 자, 코스피 적당한 사주니까 뭐 현재 다 그냥 큰 걱정 없어 보입니다. 프로그램 325억 규모로 코스피 들어오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고. 와, 이게 봐. 환율 밑에 부분인데 분명히 이렇게 제가 확인했었는데 아까 이걸 안 눌러서 그렇나? 야, 참. 자, 환율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 이탈 별 문제 없어요. 이제 밑으로 한번 퉁 깨고 내려오면 수출주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양호입니다. 양호. 환율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야죠. 한번. 그죠? 일단 양호. 여기 깨지면 아까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적당히 차익 실현하십시오. 여기 깨지면 그리고 다시 사놓으세요. 큰 비중은 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비중 26만원인가 들어갔다 했죠? 그럼 사고 팔고 하세요. 그거는.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그리고 밑에 적당하니 내려오면 또 사놓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거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매수세 별로 없어요. 외국계도. 자, 셀트리온은 매수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개다 가지고 있다면 셀트리온을 집중하자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 야, 셀트리온 제약도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이거 뭐, 쇼커버링 물량 좀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도 저항권 때 얼마 잘 넘느냐, 8만원.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다가 조금 처지고 있어요. HLB. 자, 고점 부위입니다. 뭐야,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팔아먹고 다시 사놓았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거. 언제 사놓으면 좋은가? 내려오면 여기 94,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이거 다틀 거거든. 그러면 접근하는 게 잘하는 거지. 여기서 먹은 거 챙겼잖아. 그러면 내려오는 걸좀 기다려야지. 언제 다시 사는지 모르겠다. 별로 살 만한 때가 아니었는데. 신라젠 저항권
네치셀 하질 말자 그랬어. 한미약품. 안나, 안나 나중에 방송 들을 거죠?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양호입니다, 양호. 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 좋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저항권은 저항을 받겠지만 49만 5천원. 양호입니다, 양호.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모양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릴 때 46만 5천원 안 깨고 적당하니 눌리고 다음에 뜰때또 이런 장대 한번 빵 띄우면 걱정 많이 줄어도 됩니다. 워낙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만 일단 걱정할 정도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로메드. 자, 저항권이다 그랬고 저항받고 있고 제넥신. 제넥신이 잘 가네 일단. 그러면 눌려주면 자 이제 턴도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메디톡스 비실비실 역시 비실비실. 제넥신보다 메디톡스 안 좋다 그랬어요. 한미약품 들어가지 마세요. 셀트리온은 매수 의견 드린 적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드렸어요. 카페 24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챙겨봐야죠.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가야 돼요, 저도. 서율님, 카페 24도 양호. 17만까지 열려있어 보이고, 21선 안 깨는 15만 5천원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17만까지 들고 갈수 있습니다. 17만 가서 위에서 밀리면 절반 정도 끊으세요. 더 잘할 수 있다.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3분의 1 정도 남겨놓든지 하고, 위에서 많이 밀리면, 왜? 17만 단기 목표치입니다. 수익권이라면서요. 적당히 끊고 다시 눌림목 주고 그러니까 16만 정도 안깰때 다시 들어가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니까 걱정 없어요. 자,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일안 하고 너무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올바이오 매도 대기다. 저잘 치고 가고 있죠. 3만원 정도 지지하면, 3만원과 29,600원 정도만 지지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자, 한올바이오. 단가가 어떻게 되더라? 위에였죠? 여기 인근이던가? 그죠? 3만, 한 3, 4천원? 3만, 1, 2천원? 3만, 3, 4천원에 3만 1200원. 대충 기억하죠? 자, 외국계 약간 작고, 근데 기관에 보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도 좀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직 손실권이니까, 아까 말했던 3만원과 한 29,500원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버리세요. 그냥 29,000원 정도. 그리고 잘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처지고 그 다음날 또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정도의 분봉 매매 잘할수 있는 정도 아니면 이거 처짐이 밑으로 많이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처지는 모양 보이면 적당하게 정리한 게 낫겠다. 그 생각입니다. 자, 계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할게요. 45분 계신데 몇분 누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닥터K. 너무 기분 좋아요. 뭐가 기분 좋으냐? 잘 맞춰서가 아니라 4개국 동시 방송 했었습니다. 어저께. 자, 러시아, 한국, 그 다음에 호주, 어저께 아니죠. 토요일인가 봅니다. 호주, 브라질까지, 4개국에서 동시 접속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글로벌 한 방송 되고 싶다는 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재방송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닥터키 힘낼 수 있도록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도 누르고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무료 방송이니까 같이 무료로 보면 좋잖아요. 그죠? SNS 날려주십시오. 좀 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자, J 콘텐트리 갑니다. 야, 좀 눌려주면 가려고 했는데 가네 그냥. 아침에 날려줬어요.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패스 알랍니다. 눌리면 하자 했으니까. 자, 그러면 더더욱 눌리면 합니다. 더더욱 좋으니까 꼬르고 있는 겁니다. 눌리면 할 거예요. 야, LG화학이 좀 삐리하네 진짜. 아. 현대건설 어떻게 돼? 자, 콜 사면 밑으로도 한번 출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이제 마무리하고 저 방송 마쳐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도 못 가고 쳐진다.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은 해냈습니다. 현대차는 살아있는데 양호하고 LG화학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자, 반등 시도 넣으면 양호하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트폴리오 그만 합니다.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하면 그만 해요.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은 아니겠지만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쌤쌤 해버리면 뭐 지금 현재는 그냥 양호입니다. 양호 아시죠? 다섯 개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올라가길 바라면 안 돼요. 자유님 한 개 정도는 밀리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끊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반등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하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뭐 좀 그렇네요. 자, 여기 안 깨는 거 여보 잘 지켜봅시다. 여기 자, 한 절반 정도 1번 출석 체크 해주시네요. 절반 정도는 바쁠 수도 있고 이마 뭔데 하면서 뭐 지가 뭔데 무료 최강이라 하냐 하면서 다른 데서 돌아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좀 하는 거 한번 보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셀트리온 연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싫은 소리 하면 밑으로 꼽으려고 손가락 그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밀린다 그랬어요. 적당하니 여기서 샀으면 적당히 챙겨가는 게 좋겠습니까? 밀리는 거 다 그대로 두드려 맞는 게 좋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다 던지라고는 안 합니다.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던지라고는 안 하지만 비중 조절 아까 말하셨던 분처럼 적당하니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왜 가만 다 두드려 맞습니까? 그죠? 여기 사서 여기 안 팔았다면 여기 왔으면 다 본전인 거예요. 본전.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좀 플러스 되네. 다시 내려면 또 본전이에요. 왜 그럽니까? 저항권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절반이라도 팔아가면서 여기 오면 아까 팔았던 거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또 절반 팔아먹고 또 내려면 또 다시 들어가고 그게 누적 수익으로 훨씬 좋아요. 왜 다 팔지? 절반만 파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6% 올라갈 때 마침 못 봐가지고 놓쳐버리면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던지라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한데 개인이 콜옵션 좀 느리니까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자, 2290 임금만 지지 잘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마지노선으로 2281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여기 60일 5분봉 60일은 반드시 좀 지키면 좋겠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 기조로 좀 틀은 듯한 느낌이 보이니까 중간에 약간 흔들흔들은 할 수 있어도 너무 많이 흔들어버리면 자신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모양이 다 깨져버리면
다시 만들어갈 때 힘드니까 그렇게 세게는 안 흔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외국계 선물 매도로 지금 지수 못 올라가게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야 될 만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무료방송, 닥터K. 국내에서 최고 오래하고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방송 알림 다 갑니다.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다시 한번 추천 부탁드리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닥터K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쉿 하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공식으로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채팅란 옆에 달러 누르시면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부터 공부한 분들 댓글 안 남겨놓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